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박문규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에 대해 오늘 함께하신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정부 대응 및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등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인 21년 7월부터 IAEA 안전성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시료에 대한 교차 분석을 위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참여하여 교차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는 IAEA 국제검증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방출 단계에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감지될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되는지 현장 확인하는 등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의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의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 시설의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 두 번째,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세 번째, 설비 고장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 및 대처 능력, 네 번째, 배출이 되는 K4 오염수가 배출되는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 감시의 적절성, 다섯 번째,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여섯 번째, 방사성 영향 평가의 적절성 등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 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공개된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해서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검토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 보고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실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2월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 내지 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그 삼중수소 등 방사능의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지난 1994년 그리고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해역의 안전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의 정점을 추가해서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에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20개 대표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긴급 조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그 검사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평형수도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현 등 2개 현에 대해서 적용 중인 관할 수역 밖 교환 조치를 일본 동부 6개 현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측정 장비를 통해 교환 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 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유통 단계의 수산물 7만 6천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도 올해는 지난해 4천 건에서 올해 8천 건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경로를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획 수산물은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지역별 품종별 대표 양식장에 대해 전체 양식 생산량의 98%를 차지하는 상위 15개 품종을 중심으로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6천 건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염전의 경우에는 전체 천일염 생산 물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해 출하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생산되어 보관 중인 천일염은 민간 검사기관을 통해 방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류 직후 100일 동안 해수부 지자체 또 해경 명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 전체를 최소 3회 이상 점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 대해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가 이번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방류와는 전혀 무관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뭐 이러한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다고 느끼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오염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양이 좀 많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와 관련된 저희들이 평가한 기술적인 근거, 절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한 270여 페이지가 넘는 기술 보고서가 또 저희들이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기술적인 근거에부터 시작해서 상세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우리 해역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1년 8월부터 시행된 일본 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검토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화가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정화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삼중수소가 남는데요. 이 삼중수소를 해수로 희석하게 됩니다. 충분한 양의 해수로 목표치만큼 희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정상운전이 아니고 이상상황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오염수가
이송되고 희석되고 방출되는 과정마다 단계별로 방사능에 대한 측정, 감시를 통해서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쿄전력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방사선 영향 평가가 적절하게 제대로 수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배부해드린 자료의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IAEA와 그리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는 ICRP가 제시하는 이러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불확실도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워스트 케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 세계의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는 IAEA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인의 선량한도, 즉 연간 1mSv를 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자연으로 배출할 때 그 배출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각국이 이 1mSv 퍼 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 핵종별로,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의 종류별로 각각의 배출 기준, 이 정도 농도면 자연으로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중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 베큐렐퍼리터, 그리고 일본은 6만 베큐렐퍼리터, 이 숫자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다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1mSv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각 핵종별 농도 기준이 있고 그거에 따른 농도가 있을 텐데요. 그 비율에 대한 총합이 1 미만이어야만 말씀드린 1mSv per year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적용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안전성 검토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사고 원전에서 나올 수 있는 핵종 중에서 우리가 배출 기준 이내에 있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핵종은 어떤 거냐, 그리고 이 확인해야 할 핵종에 대한 성능은, 그러니까 정화할 수 있는 성능은 제대로 있는 거냐, 그리고 정화되고 나면 배출 기준 이내임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도쿄전력이 이 부분에 대한 핵종을 선정을 한 절차를 보면 사고 원전에서 나올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중에서 기체로 날아가는 것, 그리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그리고 기존 농도비가 낮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외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30개의 핵종을 측정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30개 이외에도 검출된 사례의 핵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64개의 핵종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총 39개 핵종을 추가해서 측정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 69개 핵종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이 핵종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헌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핵종별로 반감기라든가 기여도라든가 또는 물에 녹는 용해도 등을 고려를 해서 분석을 했고, 그 결과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19개의 핵종을 도출했습니다. 이 19개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69개의 핵종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핵종, 지금 말씀드린 핵종들이 알프스라고 하는 정화 설비를 거치면 기준치 이내로,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배출 기준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점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배출 기준인데요. 저희가 13년도, 알프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13년도부터 22년까지, 연 1회에 핵종에 대한 농도 분석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후에는 배출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는 핵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모든 농도 값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그동안에 배출 기준을 초과했던 핵종은 총 6개 핵종입니다. 삼중수소는 제외하고입니다. 이 6개 핵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쿄전력이 측정하려고 하는 30개 핵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 5월부터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1이라고 하는 배출 기준 위로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핵종들이 6개 핵종이 되고요. 2019년 5월부터는 그러한 핵종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다음으로는 2차 정화 성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두 탱크의 경우에는 알프스를 한번 거치고 나왔을 때의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핵종들이 있었던 오염수입니다. 보시면 그래프 중에 배출 기준 1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노란 막대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한 번 더 정화하고 나온 핵종들입니다. 보시면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 거고요. 그 외의 핵종들은 2차 한 차례 더 정화를 하고 나니까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 단위로 나타난 농도값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 단위로 농도값을 분석한 데이터에는 흡착제가 알프스에 각각 기설, 증설, 고성능에서 18개, 20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흡착제를 통과하면서 어떤 것이 제거되는가 하는 부분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단계별 핵종을 저희가 네 가지로 전처리 설비까지 포함하면 5개입니다만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아이오딘 안티몬 흡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필터를 거치면 그 이후부터는 배출 기준 이하로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흡착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다수의 핵종을 정화하는 필터이기 때문에 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기술적인 평가를 했고요. 현재 도쿄전력의 계획상 1년에 약 20회 그리고 처리한 오염수의 양으로는 8,000톤이 처리되면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장 이력도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주요 고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두 건으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 분석에 따라서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필터 결함이라든가 부식, 누설 등 여러 가지 반복된 고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을 분석한 결과 성능의 영향에는
형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알프스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알프스를 거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출구에서도 농도를 확인을 하고요. 또 알프스가 거치고 난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이 되는데 그 탱크에서도 다시 한번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방출할 수 있는 오염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K4 탱크에서 최종적으로 농도를 분석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알프스가 고장 나더라도 해양 방출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69개 핵종에는 포함되어 있는 5개 핵종에 대해서는 알프스의 입구와 출구에 대해서 매년 측정하는 대상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알프스 입출구 농도도 분석을 좀 해서 정확한 핵종별 배출 기준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측정 확인용 설비인 K탱크입니다.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했고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K4 탱크가 각각 10개가 묶여져 있고 5개씩도 순환 펌프별로 묶여 있습니다. 시료는 이 탱크의 밑단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서 나온 분기된 그런 배관에 시료 채취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쿄전력의 실증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통계 처리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균질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이렇게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모든 핵종들이 배출 기준 이내로 제거된 오염수를 이제는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을 희석해야 됩니다. 이 희석이 충분하게 희석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출 목표치는 1500bq/L 미만입니다. 도쿄전력의 방출 계획을 보면 삼중수소의 농도 최대 농도는 100만 백큐렐 퍼 리터입니다. 1일 최대 500톤을 배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해수 이송 펌프의 용량을 계산을 하면 최대가 삼중수소 농도의 최대값이 1468로 1500 이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삼중수소 농도는 말씀드린 대로 K4 탱크에서 치료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농도가 확인이 되면 이 농도값이 바로 오염수를 배출하는 유량계하고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유량이 조절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 배출 목표치가 불만족스러우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희석을 하려고 하는 해수는 그러면 건전한 거냐? 이 부분은 5호기 치수구에서 해수를 치수하는데요. 이 부분에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고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시료도 채취를 해서 건전성을 확인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도치 않게 또는 계획과 다르게 해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이상 상황에서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상 상황은 이상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지진, 전원 상실, 그리고 인적 오류, 설비 고장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지진의 경우에는 설비를 수동 정지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요. 지진에 의해서 탱크가 파손될 경우에도 누설이 되지 않도록 제방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원이 상실되면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서 무정전 전원 설비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각종 감시를 하는 제어기의 고장에 대비해서도 별도의 예비 제어기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양 방출 중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차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차단을 할 수 있는 밸브는 긴급 차단 밸브 1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긴급 차단 밸브 2에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 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이 차단 밸브에도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밸브들은 오염수가 유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고유량이거나 또는 해수가 적게 들어오는 저유량이거나 또는 방사선이 높거나 하게 되면 인적의 개입이 없이도 자동으로 차단 밸브가 작동이 돼서 방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송, 희석, 방출 단계별로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지 K4 탱크에서 말씀드린 대로 69개의 핵종을 시료 분석을 해서 배출 기준에 불만족하면 다시 알프스로 재정화하도록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 기준에 만족할 경우에는 이송 설비로 들어가는데요. 이송 설비에는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선 감시기에 고방사선이 되면 또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출 직전에는 상류 수조라고 하는 방출을 대상이 되는 오염수를 모아놓은 수조에서 시료를 떠서 1500 베큐리퍼 미만인지를 확인하고 이상이면 방출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출이 시작되고 나서도 매일 1회 삼중수소를 측정을 해서 1500 베큐리퍼 리터 이상이면 또 방출을 중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출이 된 이후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각각 3km 지점 그리고 10km 지점에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상치, 설정치 이상이 되면 방류를 중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핵종 농도 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다양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시료 정보에 대해서 섞이지 않도록 채취해서 분석 전 과정을 QR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울러서 시료 정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글라스와 직원의 확인 그리고 관련된 자료까지 다 일치해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런 시료에 대해서는 시료를 계측 장비에 넣으면 이제 계측 값이 나올 텐데요. 그 측정 값이 자동으로 변환되고 저장되고 그리고 공개되는 이런 자동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저희가 시찰단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분석실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특정 일시에 특정 핵종에 대한 측정값 계측 장비의 측정값을 저희들이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서 일치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추후에 근거자료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사성 영향 평가의 적절성입니다. 방사성 영향 평가는 세계의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그 해당 시설이 정상 운전 중이거나 또는 극단적인 사고를 가정했을 때에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IAEA가 먹이사슬을 고려한 농축개수와 장기간의 영향을 고려한 선량환산개수를 활용토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쿠시마 주민들이 받는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먹이사슬과 관련해서 먹이사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IAEA가 제시한 농축개수를 활용해서 평가를 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삼중수소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기결합과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OBT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OBT라고 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삼중수소가 모두 유기결합한다 는 가정하에 피폭 설량은 평가해 본 결과 거의 영향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장기 영향과 관련해서는 70세까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장기의 영향, 장기적인 영향을 반영한 설량 환상 예술을 활용해서 평가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도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정상 운전 시에는 후쿠시마 주민이 받는 피폭 설량이 최대 0.00003mSv per year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극단적인 사고인 K4 탱크가 현재 3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30개가 전부 파손이 돼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총 3만 톤의 오염수가 하루에 모두 유출되었을 경우에 받는 후쿠시마 주민의 피폭 설량을 예측하였습니다. 그 예측값은 최대 약 0.01mSv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도출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방출되는,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확인하게 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 하나하고요. 아울러서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해서 인근 주민의 피폭 설량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예, 21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도쿄전력이 내놓은 실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실시계획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알프에서 성능은 19년 이후에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착제의 교체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성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수도 충분히 공급이 돼서 삼중수소 농도를 배출 목표치 이하로 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알프스가 고장이 나더라도 해양으로 바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농도를 확인하고 또 K4 탱크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방출할 수 있는 오염수인가 를 확인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삼중수소 농도에 대해서도 방출 전, 방출 후에 단계별로 분석을 해서 모두 적합할 경우에는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원자력 연구소와 해양과학위원회이 수행한 시뮬레이션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을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우리 해역에 10년 후에 0.00001bpl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어떠냐? 이 부분도 봤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이제 후쿠시마인데요. 후쿠시마 앞바다 동쪽 400km 지점을 보면 수개월 후에는 0.00001bpl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남서쪽으로 보면 1000km 지점으로 가면 0.00001bpl가 6년 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K4 탱크에 있는 30개의 탱크가 다 파손돼서 3만 톤이 유출될 경우에 후쿠시마 주민이 받는 예상 피폭 설량이 최대 0.01mSv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1mSv 설량 한도의 100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일본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배출 기준과 목표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측정값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우리 원안위 간의 신속한 통보 그리고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술검토팀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변경사항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속하고 또 확인 작업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선 감시도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IAEA가 진행하고 있는 검증팀 그리고 시료 분석과 관련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적인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 사항으로 권고를 할 것이고요. 이 권고 사항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의 일본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자님들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현재 이브리핑 시스템 중계 중이므로 질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MBN 김태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먼저 일본 측이 우리의 권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일단 이런 일본의 계획이 잘 이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속적으로 점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본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는지 뭐 공개가 이미 되어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일본,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출한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술 검토한 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서 일본 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일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인데요. 오늘 박문규 국조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브리핑 자료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하신 게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이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제 수산물에 대한 문제로 좀 귀결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13년도 9월에 도입한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 예. 여기까지는 이제 계속 정부가 강조했던 거니까 이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안심할 때까지라는 계획이 예를 들면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번에 IAEA 최종 보고서도 보시지만 방사능 영향 평가나 내지는 핵종의 어떤 개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산물이나 농식품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과학적 데이터로 숫자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안심의 기준을 여론조사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우선 수입 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수입 규제가 이루어진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13년 9월 달에 이제 수입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염수 처리 시설이 없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이 돼서 그 근처에 환경적인 오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측이 WTO에 제소를 해서 WTO에서도
1심에서는 저희가 졌고 2심에서는 최종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승소한 그 내용이 그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최종심에서 판단한 내용은 1심이 일본 원전 사고의 특수한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같은 특수한 환경과 한국의 적정 보호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판정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해서 한국의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 2011년 폭파 사고로 인한 환경적인 그 요인, 그것을 중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익 규제는 지속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논리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완전히 다 복원되고 그걸 증명할 것은 이 상대 측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저희가 수익 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 중 하나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좀 예상했는데 이게 당장 그 IAEA 그 보고서에 보시면 최종 보고서 이 컴프레헨시브 이 리포트는 오염수 방류 과정과 오염수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 이례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영향, 방사능 영향이 있냐 없냐 그게 담겨 있어요. 59페이지 정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아니나 다를까 관방장관이 말을 해요. 이제 수입 철폐를 시키는 게 자신들의 주요 정책 목표 중에 하나다. 이게 딱 예정된 수순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의혹하는 게.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걸 유지하려면 우리가 우리 정부를 믿고 그렇게 버티면 좋긴 한데 지금 어떤 분이 있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IAEA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제는 그 우리가 2019년에 2심 승소할 때는 국제기구로서 승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 오염수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의 이유는 지금 이제 수산물 수입한 나라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 55개국이 수산물 후쿠시마현 수산물을 금지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점점 줍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요. 다섯 개 남았어요. 이제 EU 같은 경우는 원산지 이제 철폐 그 원래 증명서 있잖아요. 아시겠죠? 증명서를 지금 철폐한 걸 다음 주에 논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제가 옳다 그러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제사회는 이걸 푸는 쪽으로 일본하고 지금 휩쓸려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하는 게 이 역행이 잘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 기자님 질문하신 거에 근거로 들었던 내용 그 IAEA 종합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근처의 사업은 뭐 넙치 뭐 이런 그 생물들의 그 노출 수준 환경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영향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의 근거를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IAEA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그 앞바다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을 그 나와 있는 생물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수조 안에서 삼중 수조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조 안에 있는 생물들을 그 조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앞바다에 그 또는 또 인근 바다에서 벌어질 그 환경 그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그 인근 국가는 그 그런 수익 규제를 이렇게 위스드로 좀 해제하거나 이렇게 철회하거나 그런 트렌드인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전면 금지를 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강화죠. 저희는 그냥 지금의 8개헌에 대한 수익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전체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다는 건지 그러면 기자님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은 뭐냐면 당위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수입 금지를 찬성하거든요. 근데 전체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라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유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신경을 안 쓰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테이블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트렌드가 왜 우리가 반대인데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냐. 기자분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기자님께서 이제 안전성 여부를 여론조사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13, 그 후쿠시마 그 11년 사고부터 13년 9월까지 이제 고농도 오염수가 이제 바다로 방출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로 방출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폭발을 하면서 이제 그 환경오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오염된 환경오염이 얼마나 일본 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기에 대한 방사능 오염수치를 여러 가지로 경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측에서 아직까지 그 방사능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의 방사능 수치를 제공하지 있기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 어떤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수입 규제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수입 규제 조치가 타당하냐 여부를 WTO에 제소를 했던 것이고 WTO에서 그 소송 과정에서도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 그런 요구하는 어떤 근거가 맞다라는 것이 판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본이 저희가 요구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과학적인 평가를 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이 많으니까 네. 저기 아, 예. 그 문화일보의 조재현입니다. 그 마이크 예, 향후 계획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통보 상황 공유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그 자료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뭐 일본에서 뭐 받아오기만 하는 건지 그 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우리 그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논의를 좀 거쳐서 저희가 적기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뉴스원 김승준 기자입니다. 이제 과거 시찰단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시찰단 활동이 이번 보고서 작성에 어느 부분에 기여했는지 실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무엇인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IAEA 보고서 관련해서 데이터 공개가 좀 데이터가 좀 미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전문가들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우려 불식을 위해서 민간 단체 등에서 교차 검증할 수 있게 한국이 이제 제공받은 IAEA 데이터, 한국 데이터, 일본 도쿄 전력 데이터 등을 전부 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게 데브리가 언제 제거되냐에 따라서 오염수 발생이 이게 우리가 방류를 30년 할지 뭐 20년 할지 더 길어질지가 결정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폐로 계획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나 아니면 소통 노력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으로 납니다만은 현장 시찰이 갑자기 뭐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21년 8월부터 저희들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을 검토를 해오고 있었고 그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까지 하고 필요한 자료, 근거 자료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 종합평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7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정리한 자료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예, 공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 예. 폐로 문제 말씀하셨네요. 폐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오염수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방출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관 지어서 저희들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도쿄전력의 폐로 계획, 폐로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해오던 대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적 검토 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선 20페이지에 피폭선량 평가 결과 검토를 보면 이상 상황 발생 시 항목에서 K4 탱크의 30개
의외 다른 탱크들의 방사성 물질이 더 많을 텐데 그 탱크들이 파손됐다고 가정한 평가는 없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동자료 10페이지에서 일본에 권고하는 사항 두 번째 보면 알프스 입출구에 연일의 측정을 권고한 다섯 개 핵종을 왜 측정 권고하는지 일본은 왜 이거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오염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잠재 피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고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게 이 방사선 영향 평가의 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탱크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전량이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제 지진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진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도쿄전력 측에서는 극단적인 사고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바로 이 K4 탱크 방출하려고 하는 탱크에 모여져 있는 오염수가 한 번에 나온다 하는 부분을 가정을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이 평가와 관련돼서는 워스트 시나리오로서 분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핵종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알프스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연일에 측정한 핵종의 데이터 핵종의 그 종류는 64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64개를 포함해서 총 69개에 대한 부분을 시료를 확인하는 K4 탱크에서 측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프스 입출구에서는 빠져 있고 K4 탱크에서만 측정하는 5개 핵종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개 핵종입니다. 근데 제가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K4 탱크에서 최종 확인을 하기 때문에 확인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래도 각 핵종별로 이것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하는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보려면 알프스 전 농도와 알프스 후 농도까지도 다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더 정밀하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5개 핵종에 대해서도 알프스 전후에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이터통신의 최수양 기자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었던 걸로 들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국 측 전문가가 이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방류 이후에 시찰단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일본 측과 논의 중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IAEA 검증 TF팀에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가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어쨌든 당연히 이 종합보고서의 과정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이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IAEA 검증팀에 대한 파견 부분은 이미 저희가 말씀해 드린 대로 킨스의 전문가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활동에 나가실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화가 있다면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기자. 아까 전에 그 국조실장님이 그 모두 발언 때 말씀하신 과학기술적 검토 이 부분을 보면 뭐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이 방류를 앞두고 그러면 계획을 변경한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방류가 멀지 않았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저희가 검토했던 것들이 좀 의미가 적어지는 것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최종 계획은 방류 직전에 결정되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원안 위원장님한테 이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요약된 보고서 22페이지 보면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NRA와 원안위 간의 신속한 통보 및 상황 공유 체계 이 부분인데요. 이 조금 이게 추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로시 사무총장 방 관련해서 저희 지금 원안위원장이랑 외교부장과 만나는 것 외에는 아직 더 추가된 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이야기 안 되실 건데 좀 추가된 부분,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이랑 또 어떤 부분 논의하게 되시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최종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게 일본 측이 제공한 데이터, 아, 또 시찰단의 현장 점검, 그리고 IAEA 종합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서 도쿄전력이 제시한 당초의 오염수 실시 계획, 그것을 점검한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고요. 아, 지금 일본 정부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 그 내용 그대로 최종적으로 수행을 할지 여부는 지금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계획과 다르다면 지금 검토한 내용이 적용이 될 것이고 어떠한 변경이 있고 그 변경된 내용이 우리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할 그런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최종 계획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해왔던 것은 오염수 처리 실시 계획이고 그 최종 그 방류를 위한 최종 방류 계획 그것이 일본 측에서 제시가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NRA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규제기관입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보 시스템을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출 것인지 그리고 상황이 전개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유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받고 또 상황을 공유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로시 네, 사무총 방안 일정.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안 일정 중에서 공식 일정에 해당하는 말씀하셨던 원안위 위원장님 그리고 또 외교장관 일정은 공식적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지만 비공식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일정 두 개는 저희 정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KTV 김민아 기자입니다. 그 일본 특파원발 보도긴 한데 일본 외무성이 WTO에 우리나라를 이제 수입 금지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 다시 제소하지 않겠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또 이제 정부 대변인은 수입 규제 철폐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과 이와 관련해 소통한 게 있는지 소통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안 위원장님께 여쭙겠는데 핵종별 배출 기준 초과 이력 보면 배출 기준 아래 기는 하지만 세슘은 2016년부터 크게 뭐 감소된 추이가 없고 스트론튬은 오히려 2020년 이후에 증가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 데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그 일본의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여부와 관련된 소통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일본 측으로부터 어떠한 뭐 그런 입장 표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이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되죠. 그죠? 네. 이 각각의 그래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생하는 오염수에 따라서 알프스로 정하기 전 농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염수는 스트론튬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것이 정화되면서 일정 수준으로 정화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스트론튬 양이 또 작아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입구 처음 들어갈 때의 농도에 따라서 그리고 필터의 성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나타난 모든 농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6개에 대해서 초과를 했더라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앞에서 처음 설명드릴 때 알프스의 성능 자체가 2019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배출 기준이 초과된 이력이 있는 핵종들도 정확하게 그 시점부터는 배출 기준치 이내로 정화가 되더라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배. 아, 네. YTN 이승배입니다. 그 박문규 실장님께 먼저 뭐 쫓는데요. 아까 그 정부의 입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뭐 보류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 보면 그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 뭐 국내 영향 미비하다 이거는 사실 기술 과학적 검토 보고서의 결론인 것 같고 우리 정부 입장은 과연 그러면 찬성인지 반대인지 좀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 유국희 위원장님께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IAEA 최종 보고서를 두고 사실 그 국내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알프스에 대한 기술 검증이 빠져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방호 3원칙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당화, 최적화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 듯한 문구들이 이게 사실 기술과학적 보고서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문구들이 IAEA 이번 보고서에는 발견이 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그 정부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과학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이게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까지가 과학기술의 검토의 결과고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검증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알프스 성능과 관련된 부분은 IAEA가 2020년도에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보고서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IAEA가 제시하는 3호층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IAEA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각 국별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과학기술적인 검토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최적화 그리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개인 피폭 선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각종 발생하는 핵종들이 배출 기준 이내로 배출이 되는가 될 수 있는가 계획상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러면 선량 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겁니다. IAEA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국제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각국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넣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답변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IAEA의 과학기술적인 그 검토 내용이 그 일본 내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을 밑에 이렇게 부기한 내용인데 그 통상 국제기구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검토 내용을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그 국민들 관심이 아무래도 수산물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IAEA 보고서에서 이제 수산물 섭취했을 때 피폭 선량을 예상을 했잖아요. 어른, 어린이, 유아가 연간 평균 수준으로 수산물을 먹어도 연간 뭐 0.04 마이크로시버트밖에 안 돼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면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국제 분쟁으로 갈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의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어떤 독이 되는 게 아닌 건지 수산물 이런 분석을 지지해 놓고서 왜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정부가 과연 할 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IAEA 종합 보고서에 나온 수산물 관련돼서 그 언급한 그 부분은 도쿄 전력이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그 수산물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육상 수조에서 진행한 실험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인 상태에서 거기서 채취해 가지고 한 것들은 지금 그 해양 영향 평가는 시료를 지금 떠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생물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AEA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거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입 규제 조치는 지금의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 계획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본이 2011년 그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그 원전 피폭 사고 그거에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입 규제에 어떤 인과관계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강화된 식품 안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 차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요. 국제 기준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제 기준이 보통 1,100배크렐인데요. 저희는 이제 100배크렐 이상 100배크렐 이래서 10배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기자님께서 조금 이제 혼란이 되는 분이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고농도의 그 오염수들은 이미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다에 들어간 것들의 여러 가지 핵종들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IAEA 보고서는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본 육상에 그 저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핵종이라든가 뭘 해서 추가적으로 전후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부분을 일본이 어떤 제출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지만 어떤 우리가 어떤 뭘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종합뉴스 백수정 기자입니다. 지금 계속 연일되는 그 이 브리핑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기도 힘들고 기자들 질문도 힘든데 계속해서 나오는 그 질문 내용하고 제가 그 오늘 새벽에 여수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브리핑 시간 맞추려고. 그 와서 들어보니까 연대까지 계속 나왔던 자료하고 나왔던 말씀하고 저는 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IAEA보다 일본의 발표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발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말씀드려보면 뭐 IAEA 얘기 나오고 또 그 알프스 얘기 나오고 막 다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진도 상당히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 이 저 과학기술이나 우리나라 정부를 상당히 많이 믿고 있습니다. 이 거기에 주안점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그 각오와 원칙이 있는데 그건 변함이 없으신 거죠? 뭐 그거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모든 조치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런 먹거리 수산물 먹거리에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일련의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부가 최선의 검증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께 보장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기 하나 더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중에 방류 직후의 100일 동안 수산물 업체 점검을 좀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00일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되는 건지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수산물 이력 관리에 대해서는 100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감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언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더 강화하겠다든가 이런 수치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방류 후 3개월 동안 100일 집중 단속을 할 거고요. 저희가 장비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 방류 즈음에 발표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식약처 차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요. 그 아까 그 후쿠시마 그 해상 앞에서 이제 그렇게 방사능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수입 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이제 수입 규제를 전면 폐지했고요. 영국도 22년 6월에 폐지했습니다. 이 나라들도 그 자료를 받고 폐지했나요? 아니면 안 받고 폐지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해 보고 좀 정확히 말씀,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은 안 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그 수입 규제 조치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일본산 수산물을 지금 매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량이 검출이 되면 그 저희가 17종의 추가 획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그런 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그 이제 정확히 그 요구하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획종을 좀 추가적으로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배포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다양한 획종 자료에 대한 그 환경 오염자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측에서 뭔가 서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걸 요구를 하는데 일본 측에 그걸 그 저희한테 풍부하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산 그 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성은 우리가 아니라 상대국이 그 증명을 해야 되고 저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 규제 조치를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지속적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8개 현에 대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전면 수입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 현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올 때마다 수산물에 대한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미량이라도 저희가 탐지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핵종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수산물이라는 게 선도가 생명이고요. 추가 핵종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수산물 수입이 어렵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님. 네, YTN 이승배입니다. 그 정부 입장이 계속 궁금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박문규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 일단 보류라고 그러면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최종적인 뭐 방류 계획 그리고 뭐 적절성 이행 가능성이 확인돼야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당장 방류 얘기가 뭐 다음 달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입장이 이미 아직 이제 저희가 과학기술적인 분석이나
판단을 할 모든 데이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그 지금 당초 그 계획한 그대로 최종 방류를 하는지 그것이 이제 저희가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저희가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최종적으로 방류 계획을 어떻게 낼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고 그 과정까지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나 검증할 사항들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 검증 노력을 추진하겠다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방류 계획서를 따로 뭐 내는 건가요? 그리고 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때 가서 그러면 방류 목전에 두고 그거는 우리 입장을 내겠다는 생각이신지 네. 일본 측이 어떤 계획으로 최종 그 입장을 밝힐지는 뭐 저희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기 유국희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AEA 보고서 관련해서 그 알프스 성능 검증 2020년 4월 보고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4월 보고서도 충분히 그런 정도 뭐 디테일한 세부 데이터가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름한 걸로 이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아까 나머지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IAEA 보고서 자체에 대한 보고서가 과학기술적 그리고 그 업계에서 봤을 때 이게 크게 문제는 없는 보고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종합적인 총평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IAEA는 국제 기구로서의 일본의 계획을 IAEA가 갖고 있는 원칙과 요건에 따라서 검토를 한 거고요. 저희는 최인접국으로서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까도 주안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해역이나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IAEA의 알프스 성능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는 뭐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알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능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이 자료에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IAEA는 기본 원칙부터 안전 요건과 관련된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 IAEA는 도쿄전력 종업원의 방사선 피폭에 따른 보호도 어떻게 되는가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법이 접근하는 것이 좀 다른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 말씀 답변 중에 그 IAEA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자꾸 여쭤봤던 이유가 그 IAEA 보고서 자체는 일본 정부가 이걸 바탕으로 방류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정당성을 삼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지를 자꾸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 자료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3페이지에 저희가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우리 원안위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은 IAEA 검토에 대한 관점과 우리 국내의 검토의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IAEA가 내놓은 종합보고서의 기술적인 사항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IAEA도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보안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일하게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IAEA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부분도 저희들이 오늘 최종 종합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IAEA 보고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이제 뭐 국내 전문가 경향신문 김상범입니다. 어제 국내 전문가들 뭐 얘기 중에 이제 IAEA 보고서에 그 1차 시료 분석 결과만 담겼고 나머지 그 작년
이렇게 연말쯤에 채취한 그 2, 3차 시료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아가지고 이제 정부도 이제 IAEA랑 같이 이제 뭐 추가 교차 검증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조금 뭔가 IAEA 측에 좀 그 2, 3차 시료 채취 결과 뭔가 좀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게 있으면은 뭐 그 우리 쪽의 판단이나 좀 검증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케이퍼 탱크에 있는 오염수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퍼 탱크에 있는 오염수에 대한 시료를 IAEA가 검증 프로그램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 각각의 연구기관, 실험기관들에 맡겨서 교차 분석을 한 거고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종합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배출되는 오염수는 케이퍼 탱크에 들어있는 그런 오염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그 일반적인 탱크에 있는 오염수는 배출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사이에 알프스가 있어서 알프스를 통해서 기준치 밑으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케이퍼 탱크에 보관을 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자분께서 질문을 하실 때 아마 1차 부분은 그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대신 2차, 3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2차, 3차는 그 K4 탱크에서 측정한 채취한 시료가 아니고 저장 탱크에서 채취한 시료고요. 당초 IAEA가 설계를 할 때 이 최종 보고서 포함 계획에 1차까지만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2차, 3차 부분은 추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내지는 비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그 확정 모니터링이고요. 참고로 1차는 저희하고 각 국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참여를 했지만 2차, 3차는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들은 이제 안드로하고 저희 한국 원자력 기술원 킨즈가 거기 분석 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류 대상인 케이퍼 탱크의 시료 분석만으로도 최종적으로 이 방류 여부 결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IAEA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박구현 차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3차 시료는 그 이후에 이런 분석 데이터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시료 분석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겨레 김인도 기자입니다. 오난희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염수 방출의 국내 영향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좀 미미하다고 본 것 같은데 먹이사슬 농축 등 고려한 종합적 평가 없이 영향이 미비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오염수 방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알프스의 성능과 신뢰성인데 알프스의 시간당 처리 능력, 오염 정도에 따른 처리 성능, 오염 정도에 따른 필터 성능 변화 같은 것들이 실제 검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21페이지를 보시면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자력연구원과 해양과학위원이 수행한 것은 일본이 계획대로 돼 있는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오는 이 삼중수소의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과학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미미하다, 거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숫자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먹이사슬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이미 먹이사슬과 관련된 농축계수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이 부분을 평가에 반영을 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먹이사슬이 반영이 된 방사선 영향평가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알프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알프스 성능과 관련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 또 이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프스의 시간당 처리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알프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설비가 아닙니다. 나오는 핵종들을 걸러낼 수 있느냐, 필터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둔 설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알프스 전에 있던 농도들이 알프스 처리를 하고 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떨어지는 것이 배출 기준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핵종들은 정화가 쉽거나 어려운지, 또는 말씀드린 대로 흡착제가 단계별로 붙어 있는데 그 단계별 흡착제의 성능은 그럼 어떤 거라서 어느 흡착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 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탁만 하나 드리려고. 그 시계처장님께 이게 아까 그 자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사선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 지금 그 자료를 받고 이 후쿠시마 수입을 푸는 나라가 있냐 없냐, 이거를 어차피 일일 브리핑 계속 하실 거니까 이 다음 시간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이제 우리 다른 나라들이 어떤 수익 규제 관련해서 조금 다른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익 규제 조치의 유지 가능성에 좀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뭐 세세한 설명보다 우리나라의 그 수익규제 조치는 다 그렇지만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독립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조치입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규제를 지켜가는데 총력을 다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브리핑 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기자님 한 분만 더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고석현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네, 중앙일보 고석현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네 가지 과학기술적 권고 사항에 대해서 일본에 전달할 거다, 권고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절차로 전달이 되고, 혹시 만약에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방류 계획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왔던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 TF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의 권고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나갈 건지를 상세하게 논의를 좀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이 네 가지 권고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최종적인 그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부분, 또는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도출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